안녕하세요. 금성공주의 엄마 금성맘이에요. 제가 지금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열라면인데요. 열라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인사를 먼저 드리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선화동 실비 김치. 네, 매운 선화동 실비 김치인데 이 배추. 네, 이것도 같이 해서 먹으려고 하고요. 네, 이 김치는 협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금성공주도 같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성공주는 스낵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급하겠죠? 일단 저희 공주부터 만들어주고 이제 제가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기적이죠. 자기는 꼬들이 먹으려고. 아니, 스낵면이 의외로 또 잘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해줄 생각이고요. 네, 열라면은 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네, 뭐 순두부 열라면 뭐 이런 거 마이열라면 아니고 그냥 열라면 끓여서 네, 이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면이 되는 동안에 일단 이거를 언박싱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스냅면 끓여주고 저도 열라면을 해서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고 네, 준비해서 다시 짠 나타나서 먹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언박싱 할게요. 짠! 보이시나요? 이렇게 언박싱 하였습니다. 네, 먹기 좋게 덜어서 먹도록 할게요. 이 접시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사줬어요. 네, 조그만 접시 놓고 맨날 먹는다고. 오, 요새 너무 얼굴이 커져서 제가 좀 간헐적 단식을 오래 했는데 실비김치가 먹고 싶어서 죽겠더라고. 친구요? 짠! 라면을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기 국물이 좀 많긴 한데 이제 저희 금손이가 먹을 네, 스낵면이고요. 좀 식혀서 먹으려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실비김치에 엄마의 무김치 하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추장아찌인데 실비 양념을 했어요. 몇 개 먹으려고 콜라보했고, 여기도 고들빼기 엄마 김치인데 이것도 실비 양념에 이렇게 했어요. 같이 먹으려고. 네, 여기다 두고 먹겠습니다. 여기 열라면을 3개를 끓여왔어요. 네, 이제 그릇에 덜어서 먹을게요. 네, 저희 금성공주예요. 네, 그리고 지혜롭고는 안 까면서, 그죠? 누가 혹시 유튜버 찍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 하라고. 네, 그리고 덜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얘 혼자 덜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냄비만 좀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짜잔, 스낵면이에요. 졸면 안 되니까 빨리 먹을게요. 미리 얘기는 해놨어요. 못 도와준다고, 엄마 영상 찍으면. 네, 네, 각자 먹기로 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혼자 잘 먹어요. 근데 진짜 1학년 먹기 생기는데. 응. 실비김치. 너무 맛있어.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요? 어디? 컵 여기 있는데? 아까 꺼냈잖아. 응. 이거. 응. 야, 소리 너무 막 쿵쾅쿵쾅 하지 마. 알겠지? 딸이랑 같이 하니까 오디오가 이렇게 음소거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초보인데 얘도 초보니까.
고추 맛있네. 열라면이 맛있네. 면이 굵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더니 열라면이 주는 특유의 매운맛이 있대요. 맛있게 매운. 뭐 틈새랑 다르다네? 열라면이면 근데 맛이 괜찮네. 면 풀리면서 먹는 라면이라고 열라면이. 응? 근데 면이 조금 부는 면 같기도 하고. 예, 김밥 같이 먹으려고. 갑자기 나타났죠? 응.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진짜 엄마 라면이네. 엄마 라면. 엄마들은 정신 없어갖고 맨날 밥 부른 거 먹잖아요. 제가 꼬드리로 먹으려고 얼마나 노심 초사했다고. 그거. 어? 그거. 어? 이것도. 내가 왜? 네가 혼자 한 개 다 먹을 수 있다며. 아 갑자기 자기 것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 개 다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못 먹겠으면 나도. 먹어. 김밥에 싸서. 맛있어. 먹방에서 먹기는 안 좋아. 엄마 오래 씹어야 되니까, 그지? 응. 아, 호들빼기 너무 오래 씹어. 엄마로 라면을 세 개를 먹는다는 거 욕심인가? 응? 엄마로 태어나서 라면 세 개를 먹는다는 거 욕심인가? 혼자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건가? 배불러? 응, 그만 먹어? 더 먹을까? 부르다면서 더 먹겠다고 하네요. 응. 유튜브의 효과인가. 요새 다 커가지고 말 실수하면 혼난다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혼나는 시대야. 뭐 그래서 조심히 매운 거야.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엄마는 진짜 배부르려고 그래. 응. 응. 저는 감옥에 있으면 좋겠다. 배불러서. 저는 그냥 감옥에서 간대. 배불러서 간대요. 전화 찍기 전에 과자하고 이것저것 먹긴 했어. 나 다 못 먹을 줄 알았어. 나 뭐라고?
엄마 친구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엄마 친구랑 똑같은 얘기. 먹고,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걸 왜 나를 주는 거야?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배가 조금 부르더라고요. 저도 배 부르면 그만 먹을게요. 김치도 못 먹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 요즘 그래도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해준다는 게 이제 고맙죠. 고마울 따름이죠. 근데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먹었네. 못했어 김치. 마음하고 틀려요. 진짜 실비김치 맛있게 해가지고 라면 먹고 싶었거든. 사실 다이어트 한다고 김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 집에서 김밥을 먹는데 저 빼고 다 먹은 거야.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근데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김밥이 무슨 맛인지 1도 안 나. 그래서 다 먹었네. 지금 고민 중이야. 이 실비김치 엄청 큰 건데 한 개만 딱 먹을까? 잘라서. 맛있지, 또. 이거 랄랄이 하는 거야? 언니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랄랄이야?
아, 매워. 라면이 먹고 싶기도 했고, 영상도 찍고 싶기도 했고, 네, 이렇게 딸도 같이 먹고 싶다고 했고, 했는데,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오김치는 또 잘 해가지고 제가 또 잘 먹을게요. 오늘 실비김치 먹방도 너무 못했고, 죄송해요. 이거 뭐 협찬인 걸 떠나서,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 네, 오늘 먹방 이렇게 엉텅이로 해가지고, 엉텅이? 엉텅이? 엉망진창?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조만간에 다시 이렇게 잘 준비해서 혼자 먹는 먹방으로 해서 라면 깔끔하게 탁 할게요. 저 오징어 짬뽕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 오징어 짬뽕하고 사실 진라면은 컵라면으로만 먹었는데 진라면도 한번 끓여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엄마로서 먹기에는 3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3개도 욕심인 거를 오늘 알았답니다. 네, 2개 먹으면 아쉬우니까. 네, 조만간에 오징어 짬뽕이나 진라면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방학 잘 보내시고 엄마 말 잘 들어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엄마 도와드려. 집안일도 좀 하고 말 잘 들어. 삐지지 말고 얘들아. 안녕. 그럼 또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